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테스트 하나를 진행해 보려고 한다. 머릿속에 라면을 상상해 보자.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 얼큰한 국물 맛, 쫄깃쫄깃한 면발. 자, 상상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는 딱 5초만이라도 이 라면을 절대 떠올리지 말자. 당신은 테스트에 통과했는가? 아마 정확한 지시를 따랐다면 당신은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솔직히 생각을 참지 못한 걸 넘어 냄비에 물 올리러 부엌에 안 갔으면 다행이. 사실 이 테스트의 결과는 실패하도록 유도되어 있다. 무엇을 생각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오히려 그 무엇을 더 생각나게 만드는 현상,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이미 심리학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용어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괴로운 생각을 멈추려고 한 시도들이 매번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심리 현상에 숨어 있다. 오늘은 독일의 심리학자 폴커 키츠, 마누엘 투쉬의 저서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를 이해하고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검증된 방법이 뭔지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운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이 생각을 멈춰야 해 라고 자기 주문을 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떠오르는 생각을 마주하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고통을 회피하는 인간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냄비를 잡았는데 점점 뜨거워지면 이 냄비를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돼 라고 누구나 자동으로 떠오르듯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자동으로 그 생각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실수해서 상사에게 혼났던 순간을 계속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생각이 더 떠오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스스로에 대한 자책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생각을 멈춰야 된다고 마음먹는 것은 그 생각을 더 떠오르게 만들 뿐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두뇌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더 일으키도록 작동한다. 뭐야, 불륜 드라마를 볼 때 짜릿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 두 번째, 이것을 멈춰야 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이것에 관한 심상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된다. 여기서 당신은 의문이 들 것이다. 괴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이라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생각을 금기시하려고 마음먹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망치밖에 없다면 모든 문제를 못으로밖에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방법을 이해하고 실행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자, 지금부터 또 하나의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보려고 한다. 아까 첫 테스트에서 떠올린 라면을 기억할 것이다. 그 라면을 이제는 마음껏 떠올려도 괜찮다. 자, 여기서 깜짝 미션. 지금부터 5초간 이 그림에서 레몬이 몇 개인지 최대한 찾아보자. 레몬은 몇 개였는가? 사실 나도 몇 개인지 모른다.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당신이 레몬을 찾는 동안 라면을 떠올렸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당신은 라면을 떠올렸는가? 아마 처음에 했던 테스트보다 훨씬 라면을 덜 떠올렸을 것이다. 이 현상을 바로 심리학에서는 초점 전환이라고 부른다. 괴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금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의력에는 정해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괴로운 생각 대신 다른 행위로 채우면 훨씬 괴로운 생각이 덜 나게 된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안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 등 오히려 일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도 바로 이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한 가지 심리 법칙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벌써 괴로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에서는 이 외에도 우리 마음에 유용한 여러 심리 법칙들을 다루고 있으니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